마켓스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제가 수익률도 쭉 점검해드리고 종목을 함께 분석해드리는 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급등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의 트렌드에 맞는 이 테마와 종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 종목을 실시간으로 쉽고 편안하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과 아니면 매도의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잡아낸다라는 게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자, 증시 증강판 하단에 보이는 그날의 제일 강한 테마, 강한 업종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소개 드리는 제일 주도 테마, 주도 섹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시간대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관심주 말씀드릴 때 AI의 전력 인프라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관심주에 보면은 제일전기공업이 50%, 그리고 서전기전이 15%,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일진전기가 오늘 장중에 10%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의 증강판을 보면서 오늘도 전체적인 오후장과 오후장을 넘어서는 지금 다리 시간대 여러분들은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의 계좌의 종목을 보유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틀리고 특히나 지금 1등 테마라고 보여드리는 테마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섹터들은 대부분이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고 지금 3, 4, 5등 쪽에서 자주 보이는 쪽은 밑에 하방에서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K푸드입니다. 은근슬쩍 2주 전부터였죠. 이 삼양식품이라든지 아니 동원 F&B뿐만 아니라 빙그레의 종목들이 은근슬쩍 우상향의 외국인 기관의 외국가의 수급이 매일같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미국에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제 쇼티지 현상이 나오지 않냐라는 기사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수급을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선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4주, 5주 동안 제일 많이 이야기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남자. 예, 이 정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조선은 이제는 과거의 이 근조, 다시 말해서 배를 이제 이 운반선이라든지 벌크선을 만드는 섹터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해군, 방산의 관점에서 꼭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미군은요. 실질 능력, 근조 능력이 아예 제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조선 능력이 추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방 국가들,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의 해군 함수정 뿐만 아니라 잠수함은 어느 나라에 이 수주를 맡길까요? 중국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의 이 서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이 해군 함수정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맡기려고 지금 현재 물밑 접촉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조선입니다. 특히나 작년 5월과 6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이어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발달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드 분포니 올라오고 있고요.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력 AI. AI가 오늘 1등이었는데 살짝 밑으로 빠지는 것은 차익 매도가 좀 사실상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폴드 분포니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뿐만 아니라 애플 그리고 삼성의 이 폴드 분포니 중간에 끼어 있는 납품 업체들, 중간재 업체들 이 종목들이 이제는 상승 출발을 하기 위한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폴드 분포니 이런 관심 꼭 가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5G 로봇, 모바일 게임, 우리 유리기판이 보이는데 사실상 오늘 약세 흐름을 코스닥이 보이는 건 맞죠. 외국인들의 3거래 일상 이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사실상 이 장기 테마로 볼 수 있는 쪽이 오늘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는다. 연이어 시장의 코스닥에 발목을 잡고 있는 2차 전지의 연일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 속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전광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단기 테마입니다. 자, 구리 조선 MRO 쪽인데요. 여러분들 구리는 당연히 전력 인프라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원자재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조선 MRO. 자, 이제 해군입니다. 조선은 해군. 해군 방산입니다. MRO가 몰려오고 있다. 정비뿐만 아니라 수리 보수까지도 이제 대한민국의 태평양의 이 전진 기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오고 있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도 미국에서의 이 분쟁 대립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천천히 오고 있고 앞으로의 주도 테마라고 이 낙점될 수 있는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업종 상위 쪽으로 보시더라도요. 조선이 강한 모습과 음식료 그리고 보험 운수기계 그룹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과 전혀 틀린 모습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형이 있는 거래소는 사실상 지금 지수 우상향의 5일선에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운수기계 쪽의 조선 쪽이 강한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축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사실상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업체, 세 개의 이 카테고리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약세 흐름과 오늘의 외국인들 천억 이상의 매도가 물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 어떤 종목이 잡히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GNC 에너지 아침 일찍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꼽았는데 그것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오늘 상한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전선인데 조금 전 28%까지 가다가 사실상 조금 전에 보시는 전력 인프라 쪽에 살짝 밀리는 것이 자, 대한전선과 몇몇 전선 전기 쪽에 이 차익 매도가 살짝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추세적으로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PS뿐만 아니라 파이엔테 그리고 SFA가 오랜만에 움직이는데요. SFA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스마트 팩토리의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이넴테, 그리고 쿠크홀딩스, 세경하이텍, XM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특히나 여러분들 KSP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엔진 쪽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우리나라에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상 자 이 영업이익이 올해 사상 최대치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서 오늘 정배열을 만들어 놓는 차트 포착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S&T 에너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 에너지가 차트 위치상으로도 지금 세력주 포착으로도 사실상 맞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차트의 이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SP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대한전선 그리고 SFA 이미지스 자 브리지텍도 오늘 차트가 정배열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타이거렉뿐만 아니라 사마제아 그리고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이 5%대 오른지기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역시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동반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주도 섹터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 전기 전선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반도체와 여러분 조선 기자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좀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도 섹터의 주도주 종목을 항상 종목에 편입되어 있어야지 현재 시장의 약세 흐름이지만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차트 포착이나 그리고 수급 포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이란 정배열 초입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데이터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 수급 포착은 뭐 외국계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긍정적인 종목들을 나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 종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번 주 금요일장에 말씀드렸었던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기 쪽의 종목을 여러분도 편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화장품, 전기, 조선, 그리고 폴드본품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조선 MRO 쪽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자 오늘 실적 테마에 오늘 한 3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실 폴드본품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을 딛고 이제 애플과 삼성의 불꽃 튀는 경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자, 파인엔텍입니다. 자, 파인엔텍의 차트를 먼저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어찌 보면 이론에 부합하는 이 종목의 차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저점에서의 터닝과 짝꿍댕이 패턴, 짝다리 패턴을 만들어서 전 저점에서 터닝하는 자리에서 오늘 갭 상승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고점에 이 만 500원에서 만 500원에 매물대 한 번만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3분기에 여러분들이 괄목할 수 있는 성장이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폴드본폰 힌지 및 전장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자, 폴드본폰에 사용되는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의 폴드본 용량의 내장한지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으며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 공급의 이원화 업체로 선정되어 자, 외장 힌지 사업도 사실상 진출하고 자, 곧 가셔야 될 거라는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종목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겠죠. 2024년 올해 연결 매출은 5,821억을 예상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50% 성장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이 402억에 전년 동기 대비 97%, 100% 성장하는 고성장이 가능한 회사라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 1분기는 이 계절적 특수 이 면에 인해 가지고 25억인데 특히나 2분기부터 자,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낼 거라는 보고서 내용과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돈독히 좀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여러분들 좀 예상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자리에서부터는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앞으로의 이 우리나라의 조선 MRO 기자재 업체들은 이제는 외국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매물들을 모두 다 소화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손이 들어와서 이제 우상향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은요. 선박 엔진 사업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STX 중공업 인수권이 7월 말에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HD 현대의 계열사인 HD 현대 중공업은 선박 엔진 시장에서 전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3위인 STX 중공업을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향하는 중형 엔진 물량을 STX 중공업에 분산하여 이 현대중공업의 대형선 엔진 기계 제작에 집중한다면 양사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불확실성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승인이 불발되어도 사실상 꽃놀이패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 엔진이 이제 이 하나 엔진이 HSD 엔진의 핀수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이 엔진 업체는 사실 STX 중공업과 STX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STX 중공은 사실상 꽃놀이패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죄송합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두 달 전부터 쌍거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가 자리를 만들고 있고 전고점에서 오늘 약간의 트레이딩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 6%대 갔다가 오늘 잠시 지금 3%대 머물고 있으나 지금 현재 자리는 종가에 꼭 매수로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의 화장품 그리고 이 K 푸드뿐만 아니라 이제 저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은 섹터가 의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W게임즈인데요. 게임 업종의 종목들이 의외의 결과에 1분기 어닝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번 주부터의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NC소프트 이어 오늘은 특히나 W게임즈가 오늘 장대 양봉을 나면서 전고점 45,000원, 5만 선을 뚫기 위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사실상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플랫폼 기반의 소셜 카지노 개발 게임 업체입니다. 주력인 소셜 카지노 게임의 매출 확대의 신사업 아이게이밍의 이 성장이 힘입어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고요. 자, 게임사 가운데 저 PBR, 저 퍼에 가장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이제 밸류업의 매력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자기 주식, 자사주 매입을 진행 후 소각할 예정으로 주가는 안정적인 주주가치 이 밸류업에 부각되는 기업으로 뽑힐 수 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보시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인데 매년 그이 못 벌어도 2천억, 올해도 2천억입니다. 자, 못 벌어도 2천억이면 현타만 쳐도 이 2천억대 중반이만 나온다 해도요. 지금 시가총액은 2조는 너무 싸다. 2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는 이 모바일 게임을 본다면 최선호주로 여러분 W게임즈를 밸류 관점에서 그리고 성장주 관점에서도 딱 낙인 찍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W게임즈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에서 선택한 그 세 종목은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공통된 점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아, 우선 유튜브로도 못다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점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자, 유튜브입니다. 자, 너튜브에서 매일 아침 8시 30분, 이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왜 약하냐, 말 그대로 HLB 뿐만 아니라 MSCI 리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대형주의 코스닥의 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일 아침 여러분들하고 디테일하게 바이오의 전 종목을 하나씩 찍어 가면서 대응 준비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